알아서면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야.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예, 맞아요. 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 아들이 뭐 무서운 게 없어. 세상 무서운 것도 없고, 예. 겁나는 게 없어. 예. 어, 집 멋대로 해야 되는 자손이야. 예. 어? 멋대로 해야 되고, 저지르면 엄마가 다 감당해야 되고, 예. 저지르면 엄마가 감당을 해야 예. 되고, 그치? 예.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 키운 거야, 결론은. 예. 예. 그냥, 어? 아, 자식이라고 엄마가 또 안 됐으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자손이 그런단 말이야. 자기 혼자 의지로다가 뭐를 해야 되는데, 네. 직업의 변화 변동도 많았던 자식이라고 그래. 맞아요. 어디 들어가면 어? 오래 있들 못하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 네. 직업의 변동 변 왜? 엄마가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는데 네.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누가 상사가 됐든 누가 얘기하는 걸 듣고 네네 하면서 할 자손이냐고요. 그거 못한다고요. 그래서 네. 얘는 지 업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지 사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해도 네. 마찬가지야 엄마. 네. 뭐가 진득한 게 없어 자손이. 네. 네. 진득하게 뭐를 해나가려고 안 해. 그냥 네. 하다가 아니면 때려친다고 하면 돼. 네. 얘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면 되지. 네. 그만 두면 되지. 네. 이런단 말이야. 그래갖고 네. 또 귀는 또 팔랑귀 같아. 예. 어? 귀는 팔랑귀여서 또 누가 뭐라 그러면은 예. 그에게 또 혹해가지고. 예. 응. 또 엄마 괴롭혀야 돼. 예. 어? 예. 그런단 맞아요. 말이야. 그러니, 이 아들의 어떤 그 변덕도 있는 아들이에요, 엄마. 예. 언제 사주에도 예. 변덕도 두른 아이인데, 예. 아이가 조금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예. 그게 없고요. 예. 어떤 여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여자를 만나거나 인연법을 만나도, 예. 처음에 좋다고 얘가 불을 막 붙어요. 예. 붙었다가 조금 싫으면 언제 만났느냐지, 그렇게 해요. 금방 헤어져요. 어. 어? 그렇단 말이야. 네. 그 변덕 때문에. 아. 이 아들의 변덕 때문에 네. 여자를 만나면 처음에는 막 좋아. 네. 갖고 신이 나. 네. 그러다가 또 변덕이 뭐야. 또 실증 네. 나고. 또 상대가 또 성격이 지랄 맞으니까. 네. 어? 네. 그래서 상대가 그러고. 그래서 인연법을 오래 가지를 못하고 네. 내 결혼 상대자가 없고. 네. 여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여자가 여기 아들한테 시집을 올란가 몰라도 네. 고생 각오하고 들어와야 돼. 어. 고생 각오하고 와야 돼. 네.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자손이 네. 안정돼서 네. 뭐 가정적이고 내 네. 가정만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네. 가정을 가져도 지 멋대로 해야 돼요. 네. 어. 그냥 집에는 뭐야 마누라가 있어. 집에는 내 집이니까 들어와. 네. 얘는 이래. 그 네. 누구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려고 그래. 어? 맞아요. 맞잖아 엄마. 네. 어? 맞아요. 엄마 딸이라고 하면 요 아들한테 시집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안 보내죠? 예. 네. 그럼 남의 집 귀한 딸 여기 와봐야 고생만 쎄 빠지게 한다는 얘기야. 뭐가 그렇게 좋아, 엄마? 어? 아니, 잘 맞추셔갖고. 기가 막힌겨. 누가 데리고 와갖고 진짜 어느 집 귀한 딸들 데리고 오면. 예. 네. 독수공방하고 살아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 네. 얘는 또 밖에서 또 여자를 두고 놀아야 되고. 완전 얘는 한량에다가 네. 어? 네. 어떻게 이게 안 돼. 제어가 안 돼. 엄마라고 무슨 말 하면은 네 알았어요. 엄마 비율을 맞춰야 지가 사니까 그러는 거지. 네. 진정 지가 잘못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 소리를 안 하는 애라는 거야.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머리 아픈 자손이에요 엄마가. 네 맞아요. 어? 머리 아픈 자손이야. 머리 아픈 자손이어서 결혼을 시키지 마세요. 결혼 안 시키는 게 나아요? 결혼, 아,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엄마 딸이면은, 엄마 자식이지만, 엄마 딸 같으면 이 자식한테, 저기 봐, 시집 가라고 하겠냐고요. 아. 근데 지금 한 살 많은 여자랑 지금 한 5개월째 살고 있는데. 아, 내비둬, 그러면 살게. 살다가 또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또, 뭐 하면 또,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또 그래고 변덕을 부리니까 예. 그러니까 내비두시라고 그래서 그때도 또 살다가 또 밑달 안 살고 또 내보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하잖아요 자식이 예. 그런 자식이라고 예. 근데 무슨 장가를 보내려고 그래 실컷 노르라 그래 그냥 실컷 어떤 어?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고생시키지 말고 어? 예. 그냥 실컷 놀으라 그래. 결혼하는 거 가지고 엄마가 네. 걱정하고 할 일이 아니야. 지는 실컷 한량. 이기 집, 저기 집. 네. 어? 이기 집도 만나보고 저기 집도. 아, 재미 좋은데 뭐 엄마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 얘는 그게 좋은데. 어?
얘는 그게 좋아서 그랬는데 뭐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을 해요, 어떤 여자하고. 얘가 아주 미치지 않은 이상, 미쳐도 그때뿐이야, 이 자손은. 맞아요. 어? 언제 가, 언제 갔냐면, 또 언제 그랬냐면, 이게 말하자면은 요즘 세대, 요즘 애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엄마한테 아유 장가 보내지 말으라고 하고 싶어. 딸은 딸은 저기 뭐야, 딸내미 와서 속색이고 이혼하고 이혼 도, 결혼해서 이혼 도장 찍고 야 100% 이혼이야 엄마. 결혼해도 그러니까 데려다가 괜히 이혼 도장 찍히고 하느니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가세요. 그러면은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은 나중에 뭐 나이 먹어서는 필요하면 데리고 살겠지. 이렇게 그 안에는 안 된다. 이 한량기를 얘는 못 접고 산다. 그거는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또 가다가 또 어? 또 다른 거 한다고 그러고 또 그래. 또 그래. 에? 그러니까 엄마는 그 변덕 맞추고 산이라고 힘드신 거고. 맞아요. 어? 근데 그걸 못 말리고 있는 게 또 엄마고. 네. 못 말려. 네, 못 말려요. 못 말려. 못 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네. 얘는 진짜 무슨 푸닥거리라도 해야 되는 애야. 네. 진짜. 어?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면은 얘 진짜 푸닥거리라도 어떻게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못해 처먹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응? 나이는 먹었는데 참 못해 처먹었어. 응? 그래서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누구 조카라고 어? 이 조카는 아들하고 아들을 보면 참 이 조카 같지만 했으면 좋겠지. 어? 애기 참 반듯한 애야. 어? 반듯하고 똑똑하고 생활력 강하고 어? 의지력 강하고 그러는데 이 자손 같은 경우는 작년 작년 올 초 해서 안 좋은 일이 있어. 운이 안 따라줘서. 자기가 이제 가장이로 요번에 7월 달에 1등으로 5명 뽑는데 1등으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2등, 3등을 뽑아버리고 얘는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1등을 뽑아야지 왜 2등, 3등을 뽑아? 글쎄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운이 얼마나 안 좋아서 그래? 몰라요. 그렇게 해갖고 애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1등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과장인데? 예, 과장인데 2등, 3등을 뽑아버렸대요. 말도 안 된다. 얘 지금 뛰다 죽겠네. 그래갖고 막 억울해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 억울하지, 뛰다 죽었지. 얘는 왜냐면은 얘 사주 자체가 얘는 굉장히 이 성실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욕심이 있단 말이야.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있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 이 아이는. 그 근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확 꺾인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 올해 얘가 수전이 굉장히 안 좋은 수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내년 보라 그래. 내년에는 괜찮을 내년에는 돼요. 그러니까 내년 보라 그래. 올 수전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얘한테 조금 얘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년 되면 또 회복되고 이 자손은 걱정할 거 없어. 장가는 가겠어요. 가요. 걔는요? 가. 얘는 장가 가. 안 간다고 한다고 그래갖고. 얘는 장가 가. 지 꼬라지가 있어도 지가 어느 정도 지가 생각한 목표가 있어 얘가. 그 목표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해. 지금은 그렇지 않아. 오로지 지가 어떤 경쟁력에서 이겨야 된다. 어? 내가 잘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자고 뭐고 성가신 거야. 하나밖에 모르는 애라 그래. 맞아요. 얘가 공부만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애라서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럼 지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할 때 얘가 장가 가니까 족하면은 뭐야 가서 얘기하세요. 장가 간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작년 수전 올 수전이 얘가 안 좋아서 조금 그런 형국이 온 거야. 내년에 가면은 된다 소리 나오고 또 저기 봐 승진이 굉장히 빠르고 얘가 출세가 빠른 애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 하세요. 엄마 아들이나 걱정해. 엄마 아들. 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하잖아. 얘는 진짜 푸닥거리라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후닥거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 후닥거리를 해야 돼. 예. 아시겠죠? 말 안 들어 쳐먹어서 어떻게 살아? 예, 예, 맞아요. 어? 말 안 들어 쳐먹어서. 예. 아시겠지? 예. 나중에 뭐 저기 하니까 연락 드릴게요. 그러세요. 예, 하더라도 좋게 가. 예.